아까 다 들었지?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. 내 아이인 거 알고 왔어.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? 네가 이렇게 당당해도 돼? 당연히 내 아이니까 내가 데려가야지.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너한테 줄 것 같아? 오윤두, 나한테 돌아와. 뭐? 너만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어. 내가 애 아빠니까. 아니, 넌 애 아빠 아니야. 뭐라고? 지금까지 이 아이를 지켜준 건 네가 아니라 공태경 씨야. 그 사람 없었으면 이 아이 못 살았어. 공태경 씨가 우리 진짜 아빠라고.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해. 네가 이런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가서 다 말해버릴 거야. 너네 집이고 공태경 집이고 쳐들어가서 다 까발려버릴 거라고. 게시판에 글 네가 썼구나. 뭐? 애 아빠가 공태경 씨 아니라고 말할 사람 너밖에 없잖아. 아,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진짜가 잘못될 뻔했어. 아이를 잃을 뻔했다고. 나한테 직접 말하지 왜 그런 비겁한 짓을 했어? 나랑 아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? 그게 애 아빠니? 자기 욕심 때문에 아이를 죽일 뻔한 게? 현두야, 넌 애를 지우라고 했을 때부터 자격 박탈이야. 태경 씨 아니라도 너한텐 절대 안 가.